워즈베 바르 데시지의 립스. 안녕하세요, 제이 립스입니다. 제가 사수함을 만들어달라고 요청을 되게 많이 받았었는데 그걸 만들려는 기준이 되게 까다로운 줄 알고 바보같이 계속 못 만들고 있었어요. 근데 다시 여러분들이 사수함을 다시 요청을 해주셔가지고 찾아봤더니 그렇지 않더라고요. 제가 왜 이제 알았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좀 늦었지만 제가 사수함을 만들었으니까요, 보내주시는 거 영상에서 같이 해피하게 오픈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사수함 오픈 기념으로 제 신상 정보 10가지를 털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본명은 조윤정이고요. 왠지 모르겠지만 말할 때마다 어색합니다. 생일은 92년 4월 20이고요. 외국에서는 위드데이라고 대마초하는 날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다고 합니다. 제 성별을 여쭤보시는 분들이 한 번씩 계신데 제 신체적 성별이 헷갈리시는 건지 젠더 감수성이 굉장히 높으신 건지 잘 모르겠어서, 저는 지정 성별은 여성이고요. 젠더 아이덴티티는 100% 여성은 아닙니다. 저는 부산에서 태어났고요. 9살 때 미국 보스턴에서 4년 정도 살았습니다. 영어를 어떻게 잘하게 됐냐고 여쭤보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러곤 한국으로 돌아올 때 서울로 와가지고 지금까지 계속 서울에 살고 있습니다. 제이립스는 제리립스의 줄임말이고요. 제가 랩 처음 시작할 때 래퍼명이 제리였어요. 그래서 제이가 거기서 나왔고, 그때 친구들이랑 힙합 크루를 만들었는데 그 크루 이름이 립대거였어요. 그래서 거기서 립스를 따와서 제이립스가 되었습니다. 이 친구들의 도래랑 브이로그의 규이랑 우리들의 우울증 이야기에 출연한 스텔라가 립대거 출신들입니다. 제가 사진 영상 올린 이후로 어디로 이직했냐고 여쭤보시는 분들이 계신데, 모르시는 분들은 제가 전공이 간호학과라가지고요, 경동에서 아주 잠깐 발을 살짝 담궜다가 어이구 여기가 아니네 이러고 나왔어요. 지금은 다른 병원에서 임상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심하게 결벽을 느끼는 곳이 딱 한 군데가 있는데요, 아마 한 군데가 맞을 겁니다. 그게 바로 제 침대입니다. 외출복 같은 밖에서 사용한 거나 깨끗하지 않은 거에 닿았을 가능성 있는 물건이 제 침대 위에 올려져 있으면 굉장히 당황스러워요. 그래서 누가 놀러 온다, 왠지 내 침대에 앉을 가능성이 있다 하면 이불을 미리 뒤집어 놓고요, 가면은 다시 뒤집어 놓습니다. 오늘 입은 이 옷은 제 침대 위에 올라오기 위해 어제 미리 빨았습니다. 피곤하죠. 제가 7살 때 바둑판을 사주면 김치를 먹겠다고 엄마랑 약속하고 바둑판을 샀었거든요. 김치는 아직도 먹지 않습니다. 바둑판 잘 샀습니다. 매운 것도 잘 못 먹는데, 라면은 먹는데 신라면은 못 먹는 정도? 제가 대학 1, 2학년 때 힙합한다고 자퇴한다고 했던 시절에 그랬던 시절이 있습니다. 되게 해골, 찡, 스터드 이런 데 되게 빠져있었던 시절이 있었어요. 이런 팔찌를 양쪽에 끼고, 이런 해골 반지 거의 열 손가락에 이렇게 끼고, 맞으면 두 개가 잡혔죠? 이런 해골 목걸이를 하고, 갈고리 피어싱,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고요. 갈고리 피어싱을 하고 스냅백을 쓰고 그렇게 막 다녔어요. 지금은 사용하지 않고 그냥 그 시절을 회상하면서 포장하고 있습니다. 제가 되게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 걸로 알고 있고, 제가 제일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제 성지향성에 대한 질문인데요. 이미 다 알고 계시겠지만, 네, 저는 퀴어가 맞습니다. 아직 공개적으로 구체적인 용어를 말씀드릴 정도로 제가 준비가 되어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뭐 그런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다음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이립스 사소한 오픈 기념으로 신상 정보 10가지 털어보았고요. 저는 언젠가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Don't forget to like, share, comment, and subscribe. Lips.